네, 오늘의 시그널은 아세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세아그룹의 지주회사죠. 자, 밸류업 얘기 많이 나오는데, 자, 병아리가 열심히 알을 깨고 나오려고 노력을 하는 병아리는 결국 나오는데, 아예 그냥 병아리의 의지가 없으면은 못 나오죠. 근데 병아리가 의지가 있는 병아리라고 하더라도 아기라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힘이 부족하죠. 그때 어미가 쪼아주면은 달걀 껍질이 확 깨지면서 튀어나옵니다. 그게 바로 줄탁 동기죠. 줄이 병아리가 안에서 깨는 것이고 탁이 밖에서 어미가 깨주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기업은 알아서 주가를 올려줍니다. 밸류업을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강제로 하는 건 아까 뭐예요 그러면? 어미가 강제로 깨려고 아무리 달걀을 겉에서 쪼아도 안에 있는 병아리가 나올 생각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미가 완전히 다 깨주진 못하거든요. 어미가 어거지로 깨준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는 태어나가지고 삶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별로 오래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선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미가 정부일 수도 있고 그 기업의 대주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임원, 임직원, CEO의 마음, 그리고 혹은 거기에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행동주의 펀드의 어떤 의지 이런 거일 수도 있죠. 아세아 같은 경우에는 VIP 자산 운용이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계속해서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거에 임직원이 발맞추어 주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분위기까지 편승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세아 시멘트, 아세아 제지 이게 주력 자회사인데 둘 다 같이 아세아 제지랑 아세아 시멘트가 그러니까 달걀 안에 있는 병아리겠죠. 열심히 쪼아대고 있습니다. 아세아제지 자사주 2023년, 2024년 각각 200억 원씩 취득한 다음에 전량 불태워버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달 주주총회가 열리죠. 5분의 1 주식 분할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분할을 하면 5분의 1 하면 거래량이 많아지겠죠. 이런 인기 없는 회사들의 지주회사, 그렇죠? 거래량 없는 게 단점이죠. 그런 것들을 주주주를 위해서 거래량을 늘리겠다는 것이고 아세아 시멘트 올해 120억, 내년 100억 원 자사주 매입해서 얘네도 2024, 2025년에 걸려서 전체 불태운다고 합니다. 자사주 소각이죠. 그래서 그리고 아세아 제지랑 아세아 시멘트 모두 중간 배당까지 제지 업종이나 시멘트 업종이 완전 비인기죠. 바이오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2차전지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돈을 확 뭘로 벌어들이는 기업도 아니잖아요. 이 업종 자체가 아니잖아요. 제지랑 시멘트는 그냥 꾸준하게 제지를 뭐 쓰던가 시멘트는 건설 경기에 영향을 받죠. 중간 배당을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배당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에서 보던 거 아닙니까? 애플이 중간 배당을 하고 애플이 매년 엄청난 금액의 자사주를 매입을 한 다음에 불태워주고 이런 것들이죠. 주주 환원 정책을 스스로 한다니. 그러니까 물론 그게 VIP 자산운용의 몇 년 동안의 압박에 의한 걸 수도 있고 임직원이 스스로 각성한 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이 분위기에 휩쓸린 걸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지금 모습이 줄탁 동기에서 나오는 모습하고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 알은 깨어나서 병아리가 태어나도 건강하고 어미가 많이 도와줘도 이 병아리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더욱더 병아리의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이런 모습을 갖출 때야만 진짜 의미가 있는 주가 상승이 나타나죠. 의미가 있는 주가 상승이란 것은 올라갔다가 밸류업 프로그램이 아우 이거였어 하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니까 시장에서도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겁니다. 아세아에서는 그런 변화가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아세아는 아세아 제지와 아세아 시멘트의 지주회사인데요. 최근에 핫한 이슈인 주주 환원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가을에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자,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밸류업 그 발표된 거 보시고 다들 좀 경악하신 분들이 많고 유튜브에도 그런 컨텐츠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거 나오고 실망 매물로 떨어진 거 중에 안 떨어진 게 두 개 있더라고요. 메리츠 금융지주랑 아세아는 오히려 갔어요. 아세아도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고 지금 가고 있죠. 네. 신고가를 돌파한 지 첫 달입니다. 이제 올라가서 위로 천천히 전진하는 길만 남았죠. 그래서 20만 원이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보시고 아세아에 천천히 자금을 투입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세아 가격 자활까지 살펴봤는데 20만 원을 출발점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